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Execution of Shimei, 시므이의 처형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Then the king sent for Shimei and said to him. 그리고 나서 왕이 시메이를 불러오라고 사람 보낸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uild yourself a house in Jerusalem and live there, but do not go anywhere else.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곳에 살도록 하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말라. The day you leave and cross the Kidron Valley, you can be sure you will die. Your blood will be on your own head. 네가 떠나서 키드론 밸리 계곡을 건너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의 피가 너의 머리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죽는 것은 바로 너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거죠. Shimei answered the king. 그러자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What you say is good.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Your servant will do as my lord the king has said. 나의 주 왕께서 하신 대로 당신의 종은 행하겠습니다. And Shimei stayed in Jerusalem for a long time. 그렇게 해서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다윗의 그 유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유언대로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시므이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솔로몬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죠. 39절과 40절입니다. But 3 years later, two of Shimei's slaves ran away to King Achish, son of Maacah of Gath. 3년 후에 시므이의 종들 중에 두 명이 갓의 마카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키시 왕에게 도망갔습니다. When Shimei learned where they were, he saddled his donkey and went to Gath to search for them. 그들이 어디 있는지 시므이가 알게 되자 그는 당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갓으로 갔습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긴 거죠. When he found them, he brought them back to Jerusalem.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그런 약속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므이 한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로 통해서 이두 종을 도망가게 하심으로 해서 시므이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지금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41절부터 43절입니다. And when Solomon was told that Shimei had gone from Jerusalem to Gath and returned, the king sent and summoned Shimei and said to him, 시메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게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서 시메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Did I not make you swear by Yehovah and solemnly warn you, saying, Know for certain that on the day you go out and go to any place whatever, you shall die.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게끔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주 그 엄중하게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밖에 나가서 그 밖에 다른 곳을 어느 곳이든 가든지 그날에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And you said to me, what you say is good, I will obey.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좋사오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너는 말했다. Why then have you not kept your oath to Yehovah and the commandment with which I commanded you? 그런데 너는 왜 여호와께 한 너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으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44절과 45절입니다. The king also said to Shimei, 계속해서 왕이 스미에게 말했습니다. You know all the evil which you acknowledge in your heart, which you did to my father David. 너는 네가 네 마음속에서 네가 행한 모든 악을 네 마음으로 이미 너는 다 알고 있다. 그것은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다.
Therefore, Yahweh shall return your evil on your own head.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너의 악을 너희 머리 위에 되돌려 주실 것이다. But King Solomon shall be blessed, and the throne of David shall be established before Yahweh forever. 하지만 솔로몬 왕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보좌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시므이는 자신이 행한 그 죄를 그 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므이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므이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그는 살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 하나님 앞에서 한그 맹세를 지키지 못함으로 솔로몬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이 46절입니다. So the king commanded Benaiah the son of Jehoiada, which went out and fell upon him, that he died. 그래서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했고, 그는 나가서 그 위에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And the kingdom was established in the hand of Solomon. 그렇게 해서 그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심판을 행함으로 그의 왕국은 이제 견고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솔로몬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의로 다스렸기 때문이죠.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지만 그게 그가 말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렸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